배진호이고요. 한국인 맞고요. 네, 필리핀에서 이제 20년 동안 살면서 현재는 가수 겸 블로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이제 저희 나라에 와가지고 이렇게 유명한 배우님들 일단 만난다는 거에 너무 영광이고 눈을 뗄 수가 없네요. 역시 배우님들은 달라요. 감사합니다. 그러면 네, 바로 질문 들어가도 될까요? 네. 네, 일단 아무 분이나 배우분이나 대답하셔도 되는데 일단 예고편만 봐도 수많은 이제 액션 씬들이 있잖아요. 그리고 심지어 저는 시리즈 그 1, 2편을 조금 봤는데 시작하자마자 저는 막 어이씨 막 이런 소리가 나오게 하더라고요. 막 바로 하얀 정장에 막 피튀기고 이런 거 보면서 그래가지고 그런 거 보면서 첫 화가 이 정도면 이제 나중에 나올 화들은 회차에는 더 얼마나 과격하고 이렇게 격한 액션 씬들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혹시 배우님들이 그 많은 액션 씬들을 찍어보면서 아 이 씬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내가 봐도 멋있었다 이런 씬들이 혹시 있을까요? 뭐 하늘을 날아서 찔렀다든지 막 그런 저는 제가 저게 아닌데 저희 남편 역의 준모 씨가 그 비 오는 날 액션 하는 거 그거 잠깐 모니터 봤는데 그거 정말 기대됩니다. 진짜요? 그거 그 1대1로 어떤 대전을 액션은 아니지. 어떠한 그 하늘을 날랐지. 추격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. 그게 네. 또 이제 감독님께서 되게 여러 가지 의미로 어떤 자기의 혼을 넣어 연출을 한 장면이 또 있는 어떤 그런 되게 약간 재밌는 어떤 컷들이 좀 나오면서 그게 약간 준모로서는 굉장히 패닉에 빠지는 어떤 그러니까 무너지기 시작하는 약간 그 정점에 다다라 있는 그런 장면이었어요. 피지컬적인 것보다 일단 감정적으로 되게 네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그 장면을 네 영상이나 그림들이 조금 재밌는 컷들이 몇 컷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 나중에 보시고 그 의미를 또 감독님이 그렇게 연출한 또 의미를 보면 또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. 네 그럼 더 이상 하면 스포가 될까봐 네. 기대하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그러면 위아준 네. 배우님도 네. 그에 못지않은 액션씬들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뭐 저는 무인 계속 딱 준모랑... 지금 생각했을 때 아 이건 기억에 남는다 하는 액션 씬이 있을까요? 제가 얘기하면 그 만식이 형이랑 같이 했던 거 거기도 정말 인상 깊었어요. 거기는 또 기철이의 액션 씬이었는데 기철이가 칼을 들고 있는 장면이 그 장면에서는 섬뜩했어. 기철이에 대한 어떤 약간 설명이거든요. 기철이가 이제 그 조직을 장악해 나가고 그리고 그 부산의 식구들을 다 밀어내고 약간 이런 어떤 기철이에 대한 성격이나 캐릭터를 설명해 주는 과정인데 일단 그 장면에서 기철이 등장 자체가 너무 멋있고 저도 본 것 같아요. 네. 1, 2부에 있잖아요. 네. 저도 보면서 우와 이러고 진짜 봤거든요. 너무 멋있어. 거기 너무 잘 이런 톤이나 무드나 이런 카메라 앵글이 되게 그 이 강남 연합을 되게 굉장히 멋있게 그려줘가지고 기철이의 어떤 캐릭터가 보이는 이 인물이 약간 이런 사람이구나를 확 각인시켜주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일단 지창욱 배우님 일단 액션 씬에 들어가면 눈빛이 바뀌거든요. 딱 제가 봤을 땐 딱 이게 씬을 설명을 안 해도 배우님 클로즈업 딱 들어가면서 눈빛이 바뀌면 아 이게 어떤 이제 씬인지 이제 조금 감흥이 잡힌단 말이에요. 그래서 좀 그 액션 눈빛을 좀 보여주실 수 있는지 저와 팬분들을 위해 부담스러우신가요? 이제 이제 찌른다 나른다 아니, 어떻게 하는 거지? 이렇게 하는 거 근데 글쎄 모르겠어. 이게 그런 어떤 내가 눈빛을 약간 인위적으로 만든다기보다 그 상황에 좀 집중하는 것 같아요. 내가 저 사람을 지금 때려야 되는 어떤 이유들? 약간 그런 감정들? 왜 그렇게까지 약간 어떤 네. 누군가를 때린다는 거는 네. 어떤 이 감정적으로 사실 이 끝자락에 걸려 있는 거잖아요. 약간 그런 것들을 조금 상상하면서 네 실제로 알겠습니다. 때린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나오는 거 네 실제로 이제 찌른다고 생각하는 거죠. 무서워요. 네. 너무 그렇게 보지 마세요.